네, 아, 지금 일단 레디하시면 될것 같고, 예. 제가 지금 친구들이랑 술을 살짝 먹고 와가지고 아마 그렇게 잘하지는 못할 것 같아서 약간 걱정은 되네요. 괜찮아요. 왜냐면 저는 거의 베린이라서. 아, 베린이지만 그래도 역시 라이젠으로 바꾸고 나서 게임이 잘 된다는 거는 변함이 없으시겠죠? 제가 지금 거의 다그 게시물 작성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스타크래프트 2 협동전만 돌리고 그것만 이제 동영상 올리면 이제 게시물을 올릴 건데. 엄청 많이 하셨네. 보통 그러니까 그게 화요일 날 왔기 때문에 사실은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어제 제가 다 원머리를 전했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0프레임에서는 제가 지금 8700K를 쓰고 있지만 큰 차이는 네. 없는 것 같아요. 게임 하시는 분들, PC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아유, 어차피 이거 뭐 속일 수가 없는 거니까, PC 그렇죠. 사양이 이 정도인데, 나이 정도로 충분히 게임할 만해. 뭐 이런 거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뭐 솔직히 저만 해도, 뭐 컴퓨터를 엄청 좋아하는 유저긴 하지만, 결국에는 PC는 너무 비싼 걸 쓰게 되면 너무 부담되니까, 결국에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은 뭐 그래픽카드나 1060 정도가 지금 많이 쓰시는 그런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저도 잠깐만요. 580S 있으니까. 예. 580으로 하시면은 뭐 게임은 크게 문제 없으시죠, 지금? 일단 제가 요근에 들어서 배그를 배그는 그래도 조금 뭐 최적화의 문제도 있긴 하지. 사망하겠네. 괜히 네. 부쉈네. 잠깐만. 반전 들어갈게요. 거기서 죽였어요? 예. 아니 세상에! 이렇게 빨리! 잠깐만, 이거, 너무, 너무 빨라! 저 아직 총을 못 먹었는데 누가 총을 먹고 달려왔더라고요. 와, 이거 너무, 너무 빠르다. 순간 죽을 것 자, 참고로 지금 게임이 안 돼서 죽으신 건 아니고, 지금 아이템 운이 없어서 초반에 광탈하신 걸로. 예, 왜냐면 보시는 분들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니, 잠깐만. 잠깐만, 지금 라이젠 썼는데 지금 광탈한 거야?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580이랑 라이젠, 어떻게 보면 되게 딱, 요즘 일반적으로 게임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쓸만한 사양이다 라고 그렇죠. 얘기할 수 있죠. 예. 근데, 뭐, 일단 직접 사용해 보신 입장에서, 뭐, 이게 게임하기에 부적합하다, 적합하다 얘기를 하신다면, 게임하기엔 충분하다? 일단 앞에 전방 네, 좌측 하나 큐, 바로 예, 지금 봤죠? 죽여야겠네. 장난하나? 지금 총, 저런 걸로. 예. 어? AK 실화인가? 그럴 수도 있어요. 네. 하나 닦고 죽었는데, 예, 예. 이건 제가 지금 술이 많이 취했기 때문에, 그, AMD CPU를 쓰고, AMD VGA를 쓰시는 분들이 사실 배그가 잘안될 것이다. 뭐 이런 선입견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써보시니까, 뭐 게임 하시는데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 잘 되나 안 되나 궁금하잖아요. 일단은 제가 비교 변수는 일단 지금 인텔 CPU와 AMD CPU고 제 그래픽 카드는 일단 제가 지금 지포스가 없기 때문에 네네. 사용자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뭐 최저 프레임이랑 최고 프레임에서 각20프레임 정도 차이가 날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네.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 그래서 60프레임 기준으로는 뭐 AMD 조합도 게임을 하는데 그렇게 큰 지장은 없다. 예.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드릴 수 있죠. 사실,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최대 프레임은 어떻게 보면은 별로 의미가 없고, 실질적으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가는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60프레임이 모니터면 60프레임을 얼만큼 잘 방어를 해주느냐. 그게 제일 예.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일단 크게 문제 없이 잘 플레이가 가능하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옛날에는 사실 이제 이게 얼리 억세스일 때 배틀그라운드는 되게 좀 최적화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되게 그렇죠. 프레임이 안 나왔는데 이게 정식 버전으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최적화를 좀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사실 그 정도로 막 플레이에 지장이 생길 정도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 그래픽카드도 업그레이드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사실 그래도 그때 당시에 100프레임 유지가 안 됐는데 이제 얼리 억세스 끝나고 정식 버전 나오면서 아시죠? 굉장히 좀, 예, 쓸만한 프레임을 유지하게 되었다.
잠깐만요. 어, 만났어요? 총두근 사람 지금... 만났어요? 와씨, 나도 만났네. 에헤. 큰일 났다. 태문이 왜 이렇게 없지? 어, 나 지금 큰일 났는데? 템 너무 못 먹었는데, 이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지금 두 판 연속 광탈. 심각하다. 아, 배그가 144프레임까지는 나오는데. 그쵸. 뭐 어차피 그거는 뭐... 시스템을 갖추려면 너무 힘드니까. 예. 근데 144가 은근히 잘 나와요. 제가 예전에는 144가 유지가 안 돼서, 막 이 프로분들? 프로분들, 줌 프로분들이죠. 그 방송하시는 분들. 예. 막 세팅도 따라하고 하드웨어도 뭐 이렇게 비슷하게 맞춰봤는데, 결국엔 그거더라고요. 그냥, 하드웨어가 일단 고급형을 쓰면 다들 잘할 수 있어. 다들 그런 프레임, 높은 프레임이 나와. 근데 그 높은 프레임이 나오는 거는 대부분의 유저가 쓰지를 못해. 예를 들면은 뭐 타이탄 XP 뭐 이런 거 꽂아서 쓰시는 분들, 그래픽카드 하나가 얼마입니까? 150만원이에요. 150만원 어지간한 사람들은 거의 본체 한 대 값이잖아요. 일반적인 그러니까... 기준에서 150만원도 많이 쓴 거죠? 본, 그 네. 150만원이면 150만원이면 그러니까, 모니터까지 다 포함인데. 그래도 또 엄청 비싸게 주고 샀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죠, 보통.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요즘 1060, 6기가도 조금 비싸고 580도 좀 비싸지만 많이 요즘 채굴 때문에 많이 올라서.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그래도 투자할 만한 그 범주 내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면, 결국에 이런 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써봤을 때 아, 그래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근데 뭐 솔직히 막 갑자기 막 1080 Ti 타이탄 X 갖고 와갖고는 야 씨 나는 게임 잘 돼 이러면 이제 답답하죠. 아 그 몇 명이나 쓰냐, 너나 쓰지 난 안 쓴다 이런 말 할 말 없는 거거든. 근데 지금 보시면 580으로 그러니까 1600이랑 조합을 해서 굉장히 플레이를 부드럽게 하고 계시고, 조금 있으면 적을 또 만나겠죠. 참고로 저도 유튜브와 트위치를 두 개를 같이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 방송 안 하시는 분들은 프레임이 더 나오실 수 있어요. 잠깐만 저기 총을 쏘네요? 어디야? 뒤야 뒤. 얘 진짜 못 쏜다. 나 지금 엄청 뛰는데. 야, 너 어디야? 보이지가 않네요. 어디서 쏘는지. 저기 아닌가? 저기 감시탑 쪽? 어디야? 아, 145 없네? 145에 없어요. 확인했어요. 오케이. 어디지? 아, 기분 나빠. 다음원 보고 이동하시죠. 아까 차 없었죠, 차고지에. 예. 차고집에 차 없었으면 다음원... 어? 다음원도 개꿀? 근데 아마 어디 이쯤으로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차가 없으면 자기장을 타고 가는 게 좋고. 여기 저기 있네요, 저기. 오! 앞에! 230방이야? 어? 아이고 죽어버렸네? 그렇네, 저 집에 있네. 네, 맞아요. 예. 내려왔어요. 정면. 정면 조심. 오, 얘 잡으세요. 얘 잡으세요. 아유. 야, 안 죽네? 야, 뭐야. 죽이세요, 걔. 네, 나이스. 잡았어요. 야, 역시. 8배를 들고 있었네. 예, 제체에도 조금 있으니까 드시고. 근데 적 하나 더 있을 거거든요. 얘 기절인 것 같으니까. 나 근데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다. 술을 너무 많이 먹었나? 소주 한 병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소주 한 병이 이렇게 아, 무섭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못 다는 거야. 발소리 들리죠? 적 소리 나요? 주변에 있어요? 정면 나왔어, 정면. 아, 문만 열었네. 네, 나오네요.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왼쪽이다.
왼쪽, 왼쪽, 왼쪽. 봤어요. 예. 아, 탄이 없네, 씨. 큰일 났네. 탄 있는 총으로 드시지. 수류탄인가? 쟤 바보다. 자기한테 샀다. 가서 조지세요. 쟤 피 별로 없어. 피 별로 없네. 진짜 피 별로 없겠다. 나이스. 와! 놀라워라. 얘 피도 없는데 지금 폭도 잘못 던지고. 수류탄만 안 던졌어도 괜찮았을 텐데. 아 진짜 깜짝 놀랐다 지금 방금. 오 지금 보드가 아마 MSI 보드시죠? 예, B350이요. 예, AB 그러니까 B350인데 사실 B350이 좋아요 보드가. 왜냐하면 인텔이랑은 좀 다르죠. B 시리즈를 써도 오버클럭을 다 할 수 있다는 거. 예, 오버도 다 되고 그리고 사실 그래픽 카드 뭐 두 개씩 쓰시는 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오버도 되고. 뭐 전반적인 기능 거의 다 지원하는 B350 보드만 써도 상당히 활용도가 높다는 거, 그게 또 AMD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그래서 B350 보드가 또 인기가 높아요. 그렇죠. 뭐 더 낮은 A320 보드도 있지만 그래도 역시 라이젠 하면은 B350 보드가 인기가 제일 높다. 그렇죠. A 보드는 네. 오버가 안 되니까. 예, 사실 구상을 지금 만드셔도 되긴 하지만 안정적으로 예, 지금 안정적으로. 먹고 이동하시는 거로. 예. 예, 저는 베린이기 때문에. 예, 진통제까지 먹으면 뭐 거의 확실합니다. 이건 죽을 일이 없어요. 이 정도면 무난히 세이프존에 들어가서 알고 보면 이제 탑10까지 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지금 초반에 광탈을 했지만 뭐 워낙 출중한 실력을 가지신 베린이시기 때문에 그 베린이라고 다 같은 베린이가 아닙니다. 그 생존력이 높은 베린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은 화면이 생존력이 높은 베린이라고 어? 할 수 있겠죠. 잠깐만! 야 근데 이거 실화인가? 완벽하게 들어갔죠? 완벽하게 넘어가 아... 완벽하게 예 지금 완벽하게 지금 10점짜리 예 지금 점프를 어디로 갈까요? 여기 언덕 쪽으로 갈까요? 언덕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집에 가서 짱 박히시는 방법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원이 첫 번째 원에서 이제 두 번째 원 가는 중간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면 사실은 안정적인 집에 들어가서 짱 박혀도 문제가 없습니다. 한 세 번째 원, 네 번째 원쯤 되면 이제 집이 위험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베린이들은 사실 그 부동산 투자를 굉장히 중요시하죠. 예, 어느 부동산에 가느냐. 아, 여기는 AMD의 그 라이젠 7 같은 부동산이야. 그런 느낌이 있고, 아, 여기는 봤더니 거의 그 셀러룸 같은 그런 그 이제 가치 없는 부동산.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부동산을 좀 좋은 데 들어가면 원이 계속 거기에 걸려 주는데 운이 좋으면 거의 막판까지 내 집이 계속 안전지대에 걸려 가지고 거의 꿀을 빨 수 있다. 아, 앞에 보급 있네요. 저거 먹으러 또 어리석은. 하지만 저걸 내려오네요. 먹으러 가면 지금은 죽는 내려오네요. 예, 나무 뒤에 있네. 나무 뒤에 있어. 쏙가. 빵, 빵. 가만히 있어 써야 돼요. 예, 갔죠. 근데 어쨌든 제가 자리가 안 좋기 때문에 못 먹을 거예요. 쉽게. 야, 졸라 많네. 쟤도 쏴도 되겠네. 쟤 가만히 있잖아요. 서서. 못 맞췄다. 차 써요. 차. 한 명 더 있네. 야, 피 튀는 거 봐라. 죽겠는데? 나이스. 하나 죽었어요. 나이스. 네, 이 정도면 되죠. 아, 라이젠. 캐리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일찍 죽어서 지금 관전만 하면서 입만 털고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좋은 성적 나오고 있죠. 나 근데 너무 빨리 죽었네. 나 실화냐 이거? 나 안 뽑으셔도 될 거예요 바퀴. 어차피 이제 저런 똥차는 타고 다니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 원 좋아. 원 완전 한가운데. 야, 부동산 좋네. 부동산 실화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부동산이 지금 가격이 엄청 올랐죠?
어? 잠깐 조심하세요. 근데 금방 안 들어와요. 얘들이 이걸 던지긴 하는데. 아니 근데 어디서 던져서 맞았지? 창문으로 던진 건데 어쨌든 어느 방이 아마 오른쪽에서 던졌을 거예요. 지금 들어오려면 오른쪽밖에 없어갖고 계속 던지네. 그만 던져 임마. 그만 던져. 던져도 안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 건물에 지금 사람이 있다는 건 알아요. 발소리가 워낙 나니까. 밖에 아주 난리 났네. 근데 2층에 있는 사람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유리하거든요. 다음 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원도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냥 최대한 버티시다 나가시면 됩니다. 들어오겠죠 이제. 문 열고 왜 안 들어오냐 임마. 안 들어올 거예요 금방. 집중하시고. 아 서세요. 그렇지. 죽 말고 한 명. 아 얘 바로 죽었죠. 얘 바로 죽었어서 한 명 없어요. 문 닫고 제 거 파밍하세요. 문 닫고 문을 닫고 얘 거 파밍하시면 돼요. 필요하신 거. 그러니까 얘가 바로 죽었잖아요. 기절이 없이 그냥 네. 같은 팀이 없단 얘기거든요. 야 개꿀. 다시 보이시죠? 라이젠이 이 정도입니다. 라이젠으로 했더니 벌써 지금 6등에 좀 몰라요. 지금 6등인데 충분히 치킨 각이 나옵니다. 여기서 치킨을 드신다. 베린이도 라이젠으로 하면 치킨을 먹을 수 있다. 야 진짜 이거 어메이징한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안 나가시면 자기장이 죽습니다. 이거 자기장이 되게 아파요. 이제 피가 엄청 빨리 달아가지고 세이프티 존으로 빨리 뛰셔야 돼. 그냥 무조건 뛰어야 돼. 지금 기다리면 안 돼. 기다리면 죽어. 엎드려. 템템템 피템. 그렇지. 아 장난 아니네 자기장. 자기장이 엄청 아파요. 지금 건 맞으면 안 돼요. 아... 한 3-4초만 맞아도 엄청 아프기 때문에 기어서 앞으로 가보죠. 기어서 정면에 원이 세이프티니까 기어서 앞으로 가세요. 기어서. 1분 남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어야 돼요. 기어가려면. 그리고 AK 말고 딴 걸 쓰시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사실은 이제 8배줌 이런 거 쓸 일이 거의 없거든요. 왜냐면 적이 그렇게 그쵸, 멀리 이제, 있지 않기 때문에 근접전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Alt 누르고 방향 왔다 갔다 하시면 적이 보이는데 아 잠깐만 어딨어? 뒤였나봐요. 뒤였나보다. 걸렸네. 한번 갈게요. 네. 예, 벌써 총소리 나는데 난 먹은 거 없고 살려주세요 해야 될 판이죠 지금. M4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M4, 사랑스러운 M4가 나왔죠. 내 친구 M4, 사랑스러운 M4. 저쪽은 계속 소리 나네. 겁나게 싸우네요. 내 친구 M4, 사랑스러운 M4. 일단 권총이라도 들었으니까 일단 소총이 먹어야 되는데 이거 소총 이 게임은 M4 총소리 벗어나네. 제가 쏘는 거예요, 제가. 아, 그래요? 뭐야! 실화냐? 뒤에서 적 나왔어. 사망. 한 명 잡고 있는데 뒤에서 적 나왔어. 이거 실화인가? 사망. 오늘 진짜 망했는데? 너무 심한데, 이거? 아니, 이거는 좀, 아니잖아. 너무 호전적이신 것 같은데. 예, 네, 제가 지금 술 먹어서 호전적인 것 같긴 한데 이게 이렇지는 않았거든요? 오늘 너무 심하다. 나 진짜 오늘 완전 민폐 투성이에 그냥. 말이 필요 없네. 이게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지금. 위에 있네. 아, 2층에요? 예, 위에 있어요. 아, 아까부터 있는 건 알았는데
너무 확실해 이건. 계속 총소리 나죠. 그렇죠. 근데 아마 원이 이 다음 원이 이 건물 밖으로 빠질 텐데. 아니 뭐 100%죠 그거는 거의. 발소리 계속 난다. 근처를 계속 도는 건지 2층을 도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근처에 있네요. 떨어졌다. 떨어졌다. 아하. 떨어졌어요. 공중에서 떨어지는 소리 났어요. 아... MSI 보드는 좀 어떠세요? 지금 MSI 보드 쓰고 계실 텐데. 아, MSI 보드가 일단 부팅이 옛날에는 되게 느렸었는데 예. 바이오스 업데이트 되면서 많이 빨라졌더라고요. 아쉬운 점 하나는 아직까지요. 최신 업데이트가 9월이라는 점. 2017년 9월. 그렇죠. 2017년 12월에 아마 아게사 1.0.0.7인가? 그게 아마 나왔을 텐데. 아직 바이오스가 안 나왔다는 점이 좀 아쉽지만 그래도 비보드 M에서는 USB-C 단자가 유일하게 있는 보드가 MSI 박격포라는 점. 그거 참 마음에 드네요. 예, 요즘 핸드폰이 다 USB-C 타입으로 바뀌는데. 근데 C 타입이 AMD는 진짜 없어요. AMD 예. 보드는 C 타입 있는 보드 진짜 없기 때문에 사실 비보드에는 박격포가 있다고. 예. 좀 뭐 고급 보드를 가시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게 그거 하나 보자고 그걸 가는 건 좀 예산이 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아, 저 봤어요. 어디 있어요? 130. 제가 뒤 잡았어요. 지금 뒤 조심, 뒤 조심, 뒤 조심. 오. 다행이다. 나이스. 아유, 씨, 위험했다, 위험했어. 나이스. 아, 다행이다. 근데 한 명이 더 어디 갔지? 멀리 있나 봐요. 여기 처음에 내릴 때는 약간 애들이. 잠깐만, 여러분. 나이스. 듀오를 할 때는 최소한 같이 다녀야 됩니다. 어? 얘 M16 있다. 나이스 개꿀. 감사합니다. 저 사배 하나 버려놓을게요. 사배 드세요. 예, 감사. 아, 일단은 살았네요. 저기 안 보이는데. 여기 있다! 어! 어이구. 뭐야? 나 진짜 못한다. 나 오늘 하는 것마다 완전 엉망이네. 또 죽었어요. 저 제 시체 주변에 한 명 있어요. 아, 그래요? 이야, 세상에. 저는 술 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 음주와 함께하는 배그는 거의 만급이네요. 저는 거기를 가지 않겠습니다. 다른 데에서도 파밍하겠습니다. 예. 근데 너무 어이없게 죽어갖고 진짜 미치겠네. 오른쪽에 확실히 한 명 있었는데? 아, 봤어요. 그게 보이잖아요, 예. 아, 사라졌네. 거의, 왜, 딴 데 보고 계셔가지고. 뒤다, 이 녀석아, 뒤. 아, 못 잡았네. 아이, 뭐야, 아깝다. 아, 쟤 다시 보였죠? 예, 다시 또 사라졌죠. 아, 그걸 못 잡았네. 거리가 좀 있어서 이동은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동해야 돼. 아니면 총!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예. 이런. 둘 다 있었네. 제 소리예요, 제 소리. 아하.
어? 어, 종소리, 종소리. 쏜다. 저한테 쐈어요, 저한테. 차소리. 아, 근데 우리 되게 멀다. 이동해야긴 해야겠다. 예, 이동해야 돼요. 얘 저거 어딨지? 그래서 쐈는데. 멀지 않았거든요? 어우, 깜짝이야. 쏠 뻔했어. 언덕으로 먼저 올라가 볼게요. 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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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 언덕, 여기 2층집, 2층집! 여기 2층집, 저 앞에, 애니방향 2층집. 2층집에 둘 다 있어요, 2층집에. 저 앞에, 애니방향 2층집에 둘 다 수류탄 까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 2층집에 둘 다 있어. 에헤이. 아이고. 아, 아깝다. 아니, 저 위치는 이제 파악을 했는데 너무 늦게 파악했어. 안타깝네요.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생각보다 예. 이번 판에 잘하지 않았네요. 다음에 한 번 더 해요. 저 멀쩡할 때. 아.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못했는데 다음에 또 좋은 얘기 들려주시고 즐겁게 게임 한번 같이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에 뵐게요.